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박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의 말씀은 3장에 이미 이야기된 내용을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좀 더 분명하게 논제를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거의 4장 전반부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율법과 믿음으로 그 얻게 되는 의에 대하여서 설명하기 위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율법이 나오지 않았던, 율법이 없었던 시절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사용한 것은 율법과 의의 관계가 꼭 율법만 가지고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의에 이르게 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다윗을 또 예로 들어서 사용합니다. 시편 34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르는 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논지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4장 후반부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하심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만들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는 부분을 강조함으로 오늘 4장의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복된 소식일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살리심을 얻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 또 그 죄인 되었을 때 잊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됨이 주는 낮은 마음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위에 터를 잡고 앉아 그 의인됨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이 의롭다함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을 은연 중에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의 의의를 갖췄는데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지 못하면은 자신의 의의가 무너진 것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심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쌓는 일을 또 율법을 내가 이만큼 지켰다고 하는 자기 의의를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삭스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임금으로 느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 안에도 있는 이 섭섭한 마음에 대해서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속에 있었던 복잡한 감정들이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아,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물론 인사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너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보상으로 여기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제가 봉사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을 도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참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어떤 자기 의의가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를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다 또 자기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도 같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조금 삐뚤어진 이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게 되면은 점점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받을 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싹스로 주어지고 이해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자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목마름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늘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빠진 듯한 그 느낌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아픔이 내 안에 영혼의 외침이 비로소 들리게 될 때 나는 아,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생각하게 되고 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의심이 믿음의 첫경이 된다는 말처럼 그 순간 나를 다시 돌아보면은 내 안에 아 이런 섭섭함이 있구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계기마저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년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선물이 선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가 바로 회복의 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내 영혼이 흘러가는 방향을 주님께로 더 향하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다시금 세워져가는 이 시간마저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두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과 성화의 계획을 가지고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 가시는데 이 사람이 여기 빠지기도 하고 저기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여기 현혹되기도 하여 한눈 팔기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예견하시고 그 상황에 맞춰 합당한 은혜들을 배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전에는 느낄 수 없던 은혜를 다시금 되돌이켜서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삶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숨 지었던 제가 그 하루를 기대하는 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족한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은 우리들의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한 사람으로 그치면 좋을 이 문제가 우리 안에는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나 어떤 업적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의의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5장, 창세기 15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그 험난하고 좁은 길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의를 얻은 것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이 아니었고 이미 그 몇십 년, 25년 전쯤 일어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믿음이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의 노력에 삭시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가 나의 노력의 대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주님은 우리의 그런 발 헛디딤까지도 인도하시고 그 헛디딤마저도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신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오늘 하루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의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실수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마저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 삶에도 여전히 똑같이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삶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귀한 믿음에 건속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